지리산 자락 아래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한겨울 어은 땅에서도 생명력 뽐내는 배추를 수확하십니다. 제가 게을러서 풀반 뭐 배추반인데 태평 농법이라고 그래요. 천하 태평 게으른 농법.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직접 손수 갖고 먹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소중하다 해서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다는 스님. 풀 역시 거름이 되고 땅을 기름지게 하니 제 역할이 있다고 스님은 말합니다. 스님이 30년 넘게 머물고 있는 암자. 오늘은 월동 준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치면은 주로 무만 닦고 배추는 조금만 넣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추 맛도 좋더라고요. 동치미에 그 시원한 그 맛이 좋았어. 무가 주연이라면 배추는 조연. 오늘 하루 꼬박 소금물에 무와 배추를 절일 참입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스님. 친구 만나러 갑니다. 여기 동백나무인데 겨울에 꽃이 피었네요. 원래 한 2월달쯤 피는데 이상 겨울에 이게 때 아닌 꽃이 피었는데 여기 호동백이라고 우리나라 전통 동백이 예뻐요. 여기 질 때도 깨끗하게 탁 떨어지고. 꽃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화계는 이름이 꽃 화자에다가 열개자 꽃이 핀다는 곳인데 제가 뭐 그래서 화계 사는지는 몰라. 화계에 오래 계셨어요? 예, 한 30, 올해 한 7년 정도 됐어요. 여기서 있습니다. 오래 계셨네요. 예. 젊은 시절 출가해 이곳에 터를 잡은 지도 벌써 30여 년. 긴 세월을 지내왔지만 매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깨달음을 주는 자연의 모습에 오늘도 배운답니다. 이게 제가 운동하는 기구를 제가 만들었는데 네. 제가 왼쪽 어깨를 좀 다쳐갖고 예. 어깨 치료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브로커에다가 밧줄을 매달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웬만한 헬스장 못지않은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을 스님이 몸소 보여주시네요. 힘이 빠졌다.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어깨? 예,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운동을 마친 스님, 다시 어딘가로 향합니다. 자연이 키우고 내주는 제철 채소. 아, 이게 냉이입니다. 냉이가 그렇게 커요? 겨울에 하여튼 튼실하게 잘 자랐네. 좀 요게 더 봄 되면 이렇게 굵어지는데 그럼 더 맛있지. 겨울도 좋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약재로도 쓰이는 귀한 나물도 있답니다. 요게 지층계 나물. 냉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냉이 사천. 아, 냉이 사천인데 뿌리가 좀 모양이 달라. 뿌리가 요. 요거는 요게 냉이 잎이고 요게 지층계. 색깔 좀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잎도 좀 이게 예. 더 자잘자잘하네요. 그리고 맞아. 요게 좀 자잘자잘. 뿌리도 좀 모양이 달라. 요 잔 뿌리가 많고. 예.
요 냉이 맛이 향긋하고 아무 거부감이 없고 요거는 쓴맛이 있는데 데쳐서 쓴맛을 우려내고 뭐 된장에 무쳐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 오늘도 양껏 내준 자연 덕에 스님의 바구니가 무겁습니다. 오늘 메뉴는 구수한 냉이 된장국에 지층게 나물입니다. 스님이 요리할 때 꼭 쓰는 귀한 재료가 있습니다. 이거 한 방울이면 열 조미료 부럽지 않답니다. 백초 효소라고 야생에 나는 그 풀, 뭐 약초, 열매 이런 거를 발효시킨 건데 이게 한 7년 정도 됐어요. 오래됐네요. 예. 그럼 여기 있는 항아리들이 다 그 효소인가요? 예, 이 효소. 산과 들에서 나는 잎을 발효시켜 만든 이것만 넣어도 감칠맛이 살아난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부터 자취를 시작했다는 스님. 세월만큼 손맛도 일취월장. 뒤쳐서 쓴맛을 뺀 나물에 효소를 떨어뜨려 조물조물 맛을 더하면 열 반찬 안 부러운 지층게 나물이 완성됩니다. 자연이 내어준 반찬들은 마음을 담백하게 하는데 그만이랍니다. 자연을 느끼노라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죠. 요 앞에 동백도 피어있고 한겨울인데 매화가지도 아주 정갈하게 푸른 하늘 배경으로 이렇게 서 있고 아무래도 산에 사면은 산소리, 바람소리, 뭐 물소리 이거 더불어 버스로 사니까 도심에서 뭐 복잡한 데 사는 것보다는 그 복을 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스님은 행복합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수행을 준비하는 스님. 30여 년을 한결같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아직은 캄캄한 새벽 이 길을 걷는다는 것 스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랍니다. 길에 쓰레기가 바짝바짝 빛나는 거 보이시는 건 모르겠다. 보석같이 빛나는 거. 매일 보석을 밟는 셈이죠. 이 길에 쓰레기가 내려갖고 보석같이 바짝바짝 빛이 나요. 혼자 보기 아깝고 해서 같이 봤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가을에 쓰레기 내릴 때 시작해서 초겨울까지 가장 예, 아름답게 길이 바짝바짝 빛이 나요. 참 환희심이 나.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이다. 그런 마음이죠. 스님에게 아름답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그렇게 걸어 도착한 곳은 암자 근처의 작은 동굴. 새벽 수행을 위해 동굴을 찾은 스님.
불교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를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이라고 한답니다. 동굴은 밖으로 퍼진 마음을 한데 모아 갈고 닦기에 최적의 장소.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는 것. 그것이 수행이요 깨달음이라고 스님은 말합니다. 그날 오후 스님이 또 분주하십니다. 어제 소금에 절인 재료로 동치미를 완성할 참이랍니다. 김치떡이 진짜 땅에 있네요. 예. 오,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런 거. 예. 요거는 이제 안 자르고 이렇게 꼬리 둥근은 건져 먹을 때 이렇게 딱 들어. 손잡이요? 네, 손잡이. 소금에 절인 무, 배추, 갓을 차곡차곡 넣는 스님. 동문은 위치가 이렇게까지 응달이 져야 돼. 남쪽 경사진데 이렇게 하면 해가 안 들어와. 그래서 동치미가 맛있게 되려면 그 온도 변화가 가능한 적게. 이제 땅속 항아리에서 맛있게 익어 겨우내 스님의 입맛을 살려줄 맛깔스런 동치미가 되겠죠. 동치미 따먹으면 마음이 뿌듯해요. 겨울에 뭐 동치미 잘 익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고 뭐 이것만 먹어도 밥이 맛있고. 동치미 맛을 결정하는 이 물은 석간수를 사용해 감칠맛을 더합니다. 올겨울 월동 준비 끝. 동치미 한 독이면 든든합니다. 덕분에 아주 잘 익어서 겨울에 넉넉한 양식이 되고 이제 보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벗을 만나러 가는 길. 스님이 매월때라 부르는 곳입니다. 매화 매 달 월자를 썼는데요. 이곳에서 보니 매화가 필 때 달이 뜰 때 가장 예쁘더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다른 옷을 입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연. 이 멋진 풍광과 함께하는 즐거움. 이보다 더한 행복,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요? 자연은 나에게서 스승과 같죠. 스승과 같고 어머니와 같고 환하게 나를 품어주는 큰 아버지와 같고 자연과 함께 그냥 살아가죠. 수행이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과 더불어 무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냥 수행 같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일.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도 우리에게 올 겁니다.